구독, 좋아요, 앙 빼보.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공지에다가 쓴 대로 홍대입니다.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가 문이 닫아가지고 실패했었던 홍대 이치맨 라멘 알바생 만나러. 방금 오셨었던 알바생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. 저 개존잘. 행여나 하는 마음이 약간 설레긴 했어. 원래 이런 적이 없어. 잘생겼어가지고 내 마음, 내 심장이 도키도키한 적이 딱히 없거든. 그리고 한 개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건데 실청무가 쏜다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으니까 라면집 먼저 가겠습니다. 라면집이 마지막 오더가 10시 반이거든요. 아! 니혼진! 아! 네네네. 네네. 문 닫기 전에 가야 돼. 저번에도 이러다가 못 갔거든요. 아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이치맨 여기 라면집에서 그 제가 롯데리아 있었는데 롯데리아에서 그 오셨었던 적이 있거든요. 라면집 사장님도 막 되게 좋아하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전화로 오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알바생 어떻게 됐어요? 만나고 있나요?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눈치 보여서 잘 못 갔거든? 막 너무 이제 엮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컨셉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막 기분 나쁘시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? 근데 진짜 잘생기긴 잘생기셨어. 진짜 말도 안 되는 외모여서 나도 좀 많이 놀랬어. 들어가겠습니다. 오! 불빛이 내린다. 오! 맞죠? 아, 근데 바로 아셨네요. 아, 네? 진짜요? 아, 엄청 잘생기셨네. 잘생기셨네, 역시. 그냥 진짜 잘생겼어. 진짜로 잘생겼어. 나는 저거 딱 보자마자 연예인 안 하나 싶을 정도였다. 근데 2년 전에는 그 저번 여자친구 있으셨거든? 지금은 뭐야? 공식적으로 잘생긴 얼굴이에요. 한 번만 있으시면 안 돼요? 근데 진짜 진짜 한 번만. 감사합니다. 아, 제 팬이 죽이는 거 같지? 아, 안녕하세요! 아! 아! 그래, 그래,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안녕하세요. 뭐 먹을래? 저 그냥 라면 먹을게. 오케이, 알겠어. 귀여워.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고 계속 뛰어왔어. 아, 버스 타고 왔어? 네. 아, 아이고야, 세상에. 어, 어때? 술 먹을래? 정말 예뻐. 누나 방송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 뭐 있어? 이겸님하고 학방. 가족 관이라고 했지? 가족 관. 어. 재미없어. 뭐라고? 아, 재미는 있긴 한데 괜찮아. 재미는. 어. 내가 솔직해. 친구가 솔직해.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여서 안타깝다고? 저 키 150 넘어. 누나랑 키 한번 재볼래? 어 잠깐만. 왜 너 뭐 있어? 너 뭐 있어? 딱 다리 부고. 제가 조금 더 크죠? 150 넘는다고 했지? 149 아니라는 거 증명이에요. 신발 뭐야? 친구도 신발 신었어? 아니야, 아버지 안 신어. 슈팅이 맞지? 그 자객 아니지? 어. 아이돌 누구 좋아해? 아이돌은 안 좋아하고 차 좋아해. 아, 차 좀 사 좋아해? 나중에 크면 어떤 차 사고 싶어? 벤츠 마이바. 오, 벤츠 마이바로? 슈기님 차 피아트 노래 좀. 오, 맞아. 태연이 퀴즈 팬들하고 뒤에 시트에 500 있는 거 보면.
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? 그럼 전 직수입해서 들어오는 대체 일하는 거 아니면 디자이너. 오, 차 디자이너? 차 디자이너? 얼마나 귀엽냐면 이거 너 먹을 때 그 여기 볼이 짱구볼 같아가지고. 아, 저 있잖아요,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임신 이름이 신짱구였죠? 아, 짱구였대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두부 감사합니다. 나 이렇게 돈 벌어. 아, 먹어. 누나는 다 먹었으니까 누나 먼저 앙 배울 때 할게. 앙 배워. 게 있었는데 BJ들은 막 리액션 같은 거잖아요. 근데 밖에서 하면은 약간 안 부끄러워. 밖에서 하면은 약간 안 부끄러워.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. 처음에는 누나도 부끄럽고 아직도 조금 부끄러워. 너 할 수 있어! 하나 둘 셋 앙 빼고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쪽이 바로 큰 길인가? 딴 데 세지 말고 바로 가야 된다. 남는도 뭐 깎아서 먹어? 응. 뭐 좀 돌아다니거나 다른 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라면 먹고서 이제 우리 또 수둥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러느라 시간이 너무 가버려가지고. 안 돼, 안 돼. 사진 찍어. 소소한 야외 방송이었습니다. 안녕. 뿅.